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수직 멘트 먼저 좀 합니다. 촬영은 다 끝났고 편집까지 다 끝났었는데 원래는 이번 영상 그 5일이 뭐 판매 준비하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파워뱅크가 캐시 인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 캐시 인증 안전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캐시 인증 중에 전파 인증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파워뱅크도 관련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인증을 취득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 해가지고 원래 이벤트 끝나면 뒤에 나오는 영상이 5월 1일부터 판매하려고 했는데 일단 홀딩이 된 상태고 그 전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속에 그쪽 판매하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의를 해보십시오. 출시하는 시점하고, 왜 그러냐면 파워뱅크가 우리가 캐시 인증 중에 전파 인증이 있고 안전 인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00W 이하는 안전 인증을 배터리 부분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전파 인증으로 해가지고 보면 성화벽, 강화벽으로 들어간 부분, 쉽게 말하면 코일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완제품 판매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생산한 파워뱅크 중에 전파 인증 그다돼 있는 업체가 많이 없는 거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버등. 지버등 시장이 전파 인증 그진 다안 받은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파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어떤 부분 따면 그냥 DIMM하고 USB. USB가 의외적인 것까지 또 전파 인증 대상이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뒤에 영상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수직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놀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파워뱅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격은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소장하고 싶고 다른 데 보여주더라도 진짜 퀄리티가 있는 제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구성은 약간 좀 틀리게 할 겁니다. 제품이 이 제품인데 빛 조명을 일부 다 껐어요. 너무 간지가 나다 보니까 조명 켜면 이게 너무 반짝거려 가지고 어찌 영상에서 이거 실제 모습을 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만 해도 몇 번째 찍어봤는데 실제 제품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는 소개해 드리지를 못해요. 진짜 좋거든요. 보면 진짜 뽀대가 납니다. 뽀대가 나고 특히 전면판에 보면 이게 통 알루미늄이에요. 요게 한 8mm 정도나 될것 같은데 8mm, 10mm 정도 되는 통인데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 단자를 보면 이 단자에 맞게 측면을 보면 보이죠? 이 하나하나 홈을 다 팠어요. 하나하나 홈을 다 파가지고 이 단자를 다 매립을 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른 데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되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조금만 빛만 넣어도 빛 반사가 딱 심하고 알루미늄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간지가 나요. 소장하고 싶어요. 근데 겉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죠. 안에 보면 저는 이거 만들 때마다 봤어요. 이 제품은. 안에 보면 진짜 제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마킹이 있는데 제조일, 제조사, 그 보증기간에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 닫기 전까지 1년은 무상이고 2년 차 들어갈 때부터는 유상 에이스예요. 대신 평생은 그문 닫기 전까지는 유상원은 평생 에이스 해준답니다. 진짜 간지가 납니다. 그거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직 파워뱅크에서 Qcharge 3 적용하는 파워뱅크가 잘 없어요. 이따도 단자 하나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USB 4개 있죠? 다 Qcharge 3 지원합니다. Qcharge 3가 뭐냐? 요새 최신 핸드폰 보면 고속 충전 되는 거 있죠? Qcharge 2, 1 있었는데 가장 최신 기술 중에 하나가 3죠? 그게 다 적용됐어요. 그리고 여기 밸런스 단자 여기 있죠? 있고 이제 하나가 또 특이한 게 메인 스위치가 있는데 이 고출력 단자는 별도 스위치가 있어요. 이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우리가 BMS가 보통 200A짜리 쓰면 BMS 200짜리 넣고 가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인버터 같은 거 사용할 때 고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BMS 큰 것입니다. 저도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업체하고 조만간에 난중에 넣을 예정인 중국산 제품이죠.
그 제품에 또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BMS는 주행 충전할 수 있는 용량 정도 쓰고요. 이 고출력 단자 쪽에 릴레이를 써가지고, 그 릴레이 제어를 BMS 통한 전기가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실제 BMS 200, 그런 거 쓰는 것만큼 효과가 나와요. 파워뱅크에. 근데 릴레이 고출력 단자 중 200짜리 릴레이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버터 쓰지 마 말이에요. 인버터는 100A짜리 가지고는 인버터 쓸 때, 인버터 자체가 전기 뺐을 때 1kg 이상 뽑았으면요 전압 강하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요. 그래서 저는 쓰는 거 추천 안 하고, 이분도 되게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저하고 비슷한 마인드예요. 근데 이분이 다음 영상에 올라오겠지만 280짜리 만들 때는 릴레이가 충분히 인버터 쓸수 있도록 400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무지건 BMS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출력 단자 아닌 이상은 요 전면판에서 전기 뺏는 게 40A가 안 넘어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되게 지금 나왔던 파워뱅크하고 틀리게 구성 자체가 BMS와 릴레이 조합을 상당히 괜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시간책 두 개가 있고요. 5.5 단자가 요 중간에 여기하고 여기 있죠. 두 개. 5.5 단자 어째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요, 시간책 잘안 써요. 5A 이하 쓰는 거는 시간책 잘라버리고, 5.5에 2.1 단자 가지고 연결해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5.5에 2.1 단자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아답터 종류들이 5.5에 2.1 하면 5.5에 2.5입니다. 그런 거 바로 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거 충전은, 충전 차지가 XT905 돼 있는데, 요게, 충전 단자가, 솔직히 다 한데 전체 어떻게 연결하더라도 충전은 가능합니다. 이게 VI 메타 빼고, 가변장 여기 있죠. 여기 가변장 구간만 빼고, 여기 빼고는 아무 때 꼽아도 전혀 문제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에 딱 눌리면요, 여기 이 부분을 돌리면 가변장으로 전기를 뺏을 수 있는데, 단 150W 이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V까지 올리신다면 5A 이하 정도만 뺏으시면 됩니다. 요게 뺏으신 거는, 뭐, 5A 이상은 뺏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5A 이상 뺏을 게뭐 있겠어요? 24V 전기밥솥, 커피포트, 그런 거안 쓰시면 뺏을 게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외관은 잘 보여드리고, 통 알루미늄이에요. 다. 전부 다. 자, 안에 좀 분해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전면판 두께 보이시죠? 통짜입니다, 이거. 안에 다 일일이 홈을 다 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릴레이 200짜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요 스위치가 여기 전체 컨트롤 하기 위해서, 여기 또 40A짜리 릴레이가 있고, 성악기 있고, 가맹자도 10텐짜리 써가지고 상당히 좋은 거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요 상판을 좀 뜯어볼게요, 다시. 측면판 통 알루미늄이에요. 보이시죠? 와, 두께 봐. 두께. 여기에서 이제 잘 보이니까 여기에서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조립한 영상 따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 안 보여드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굳이 저 이까지 분해 안 해도 조립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요 측면에, 요쯤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영상이, 조립하는 과정 영상이 제가 찍어놓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통짜로 해가지고 플레이트 가지고 엄청 두꺼운 거 가지고 일일이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 배터리에 탁탁 조립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배터리 케이스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측면에 보면 단열재 있죠. 아, 방열판 알루미늄인지 알루미늄 같아요. 해가지고 여기 딱한개더 돼가지고 배터리가 갭을 줘가지고 그 안에다 BMS 넣고, 여기 이퀄라이저 또 넣어놨어요. 이퀄라이저, 5A짜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와, 진짜. 충격받아도 이렇게 때리도 깨지겠어요. 이 케이스가 찌그러지도 이 측면에서 다 잡아주잖아요. 충분히 케이스에서 안전하게 다 막아주고. 어때요? 이런 제품이 진짜 명품이 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한 만큼 그 정도 효율 가치가 있다는 거. 비싸죠? 대신 이렇게 만드는데 안 비쌀 수가 없겠죠? 안 비싸면 이상한 거겠죠? 저는 조립하는 과정을 봤는데 또, 잘 만들었어요.
돈 80만 원인데, 80만 원이 뭐, 좀 상당히 비싸죠. 그러지만 난중에 이거 말고 다음 영상에 나올 제품은 같은 데서 만들고 내부 구성도 똑같아요. 그 제품은 요 정도까지 분해 안할 거예요. 요 상판만 분해하고 말 겁니다. 왜냐면 시스템 똑같거든요. 그거는 또 가성비가 돼요. 시스템 똑같은데, 왜냐면 이 제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플레이트 만드는데, 원가나 더큰 용량을 만드는 원가는 별 차이 없어요. 단 차이가 세 가격만 차이가 나다 보니까 220짜리는 오히려 가성비 제품이 돼. 잘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시청자분이 보실 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오, 씨, 얼마나 세게 때리던지 저 나이트 하나 쪘어. 와, 씨, 안 빠진다. 이거 또 꽂으면 또 쉽게 낫는 것 같다. 안전하게. 와. 떨어진다. 어디다 고정시켜놨나? 더 이상 분해 안 할랍니다. 안에, 밖에 보면,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각 단자마다 마킹을 해놨고, 거기다가 또 전력넣는다, 캐톤 테이프가 다 붙여놨어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요 정도만 보여드리더라도, 시청자분은,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파워뱅크 보면, 잘 만들었다는 제품들하고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00% 제가 빨리 갈게 하겠지만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아, 그 전에 이런 단자들 전련을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련을 신경 써가지고 했습니다. 전련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열 발생 안 하는 데는 글로건을 써가지고 고정을 하고요. 그 아닌 데는 다 실리콘 가지고 일일이 다 전련 다 했어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알루미늄 통가공이에요, 통가공. 이 가공비가 얼마겠습니까? 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저부터 갖고 싶어요. 일단 조립하고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조립 완료했습니다. 이 제품의 안에 아까 봤겠지만 이퀄라이저가 더 있어요. 5A짜리. 근데 여기 배렌스 단자가 또 별도 있습니다. 배렌스 단자 여기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 블랙이 싫다 하시는 분은 레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하고 똑같이 생긴 거는 20대 한정으로 만든답니다. 주문할 때 레드로 부탁하시면 되고요. 요게 판매 방식은 커스텀입니다. 주문도 온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필요하고, 주문이 밀려 있으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다수 작업입니다. CNC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고, 20대가 다 예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버전이 조금 바뀌겠거든. 그거 주문하실 때 나는 이거 꼭 추가적으로 기본 금액에 단자 같은 거 바꾸고 싶어 이야기하시면 바꿀 수는 있는데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자체는 20대 한정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구매하는 방법하고 방전 테스트 같이 진행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방전 테스트하고 구입하는 방법 보러 가시죠. 이 제품은 처음에 인산철 100A 기획했는데, 배터리 셀 판매하는 업체에서 100A하고 판매했는데, 나중에 방전 테스트 해보니까 90A 정도가 나왔어요. 확인하니까 모델명이 100A, 100인 거예요. 실제는 90A 약간 더 나오니까, 뚝딱뚝딱 다이 세상님도, 매니저님도 이 부분 때문에 좀 해가지고 90A 판매할 겁니다. 그거 구매하는 방법은 여기처럼 네이버 카페 뚝딱뚝딱 다이 세상 해가지고, 요쪽 매니저님 전화번호 있죠? 요게로 전화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90A 파워뱅크, 주문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거 칼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